기다려봐. 아마 과사에 약 있을 거야. 아, 여기 있을까? 그래. 금방 오니까. 그날도 유나미를 만났고 잠깐 과사로 올라갔던 길이었다. 어? 주민님 안녕하세요. 어. 야, 젊다 젊어. 어? 아, 여기 있었던 거. 저, 조교님. 어. 아까 화장실 갔는데 막혀가지고. 화장실? 아, 그 남녀 공용이라 말할 데가 없어서. 아, 화장실. 아, 알았어. 아, 뭔 말인지 알았다. 뭔 말인지 알겠어. 그러다 문득 잠깐만, 근데 왜 나지? 어, 조교님 안마해드릴게요. 아, 나 나가야 돼. 아이, 저 진짜 안마 짠 고수예요.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. 야, 진서야, 친한 척 하지 마. 조교님 내 거거든. 내 거거든? 조교님 이름이나 알아? 알아! 뭔데? 에이, 모르면서. 어? 뭔데? 하동관! 하동관? 하동관이래. 날 대하는 이성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지점들. 안녕히 가세요, 전병훈 조교님. 하동관 존나 맛있네. 어? 예나야. 어, 진짜 오랜만이다. 뭐야? 안녕하세요. 어, 수고해! 날 좋아해주던 예나는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선택했다. 어, 얘네 다시 좋겠네. 원래 이렇게 예뻤나? 예나, 오래 기다렸지? 응. 아, 갑자기 후배들이 잡아가지고. 이제 뭐하지? 뭐 영화 볼만한 거 있나 볼까? 아, 나 근데 야간 알바 땜빵 해주러 가야 될 것 같아. 뭐지? 아, 아, 지금? 나 갈게. 물 있어? 나와 데이트를 하던 유남은 시급 9,860원을 선택했다. 재밌다. 이거 슬픈 건데 얘 안 받네. 나 근데 야간 알바 땜빵 해주러 가야 될 것 같아. 알바 간 건 맞아? 오빠 이사 많이 해봤어? 왜? 전문가지. 그래? 나 이번에 이사하는데. 이사? 언제? 이번 주 일요일 날. 근데 이사 업체 부르면 아저씨 혼자 오시나? 아니, 그리고 그 침대 프레임 같은 거는 내가 다 해체해야 되는 거야? 일요일에 약속 있었는데 취소해야겠네. 아, 미리 말하지. 알았어, 그날 기사님 몇 시 오시는데 내가 시간 맞춰서 갈게. 아, 진짜? 뭐지? 근데 나 이미 다른 친구가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안 와도 돼. 당연히 나라고 생각했던 유나미의 옆자리는. 아, 그래, 있었구나. 몰랐네. 점점 존재모를 무언가로 대체되어 가고 있었다. 오늘 무슨 일 있어? 사실 하루 종일 뒷골이 좀 아팠어. 뒷골 아픈 건 병원 가보는 게 좋다는데. 와, 유나미랑 사귀어야겠다. 최고다, 기윤아. 응? 화장실 왜 이렇게 오래 갔다 와? 여기 우산? 무슨 우산? 너 편의점 갔다 왔어? 가져가, 이따가 비 온대. 근데 왜 하나야? 네 거는? 난 원래 비 맞는 사람이니까. 아, 그리고 렌즈 빼고 마셔. 눈 뻑뻑하다며. 사장님, 메뉴판 좀 주세요. 아, 연애 시작하니까 귀신같이 달려가. 전섭령, 얘 옛날에 스터디 같이 하더니. 저 새끼 왜 여기 와서 떠들어? 아니, 없을 땐 아무도 연락 안 오더니. 형, 전성기 왔네. 얘 애인이 있을 때 매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데. 형, 없을 때 생각해보면 세상 참 찌질하기도 하고 사람 자체가 좀 없어 보이고 병신 같아. 공부이 그만. 연락 온 사람들한테 어? 사귀는 사람 있다고 얘기해야지. 어장치지 말고. 야, 내가 너냐? 바로 보냈지. 뭐? 미안한데 나 여자친구가 이렇게 연락하는 거 안 좋아할 것 같아. 아, 형 좀 찐이시네. 아니, 뭐 이런 거 당연한 걸 가지고. 야, 내가 누구처럼 썸친 놈은 아니지. 그래. 뭐. 아, 이 새끼가 아까부터. 아, 형. 아, 잠깐만. 가만있어 봐. 뭐. 아우, 그냥 뭐. 뭐. 뭐.
와. 기다려. 오늘 시간 돼? 유나미는 내가 연락하는 이성 중 가장 좋았지만 내가 연락하는 이성 중이라는 조건이 늘 마음에 걸렸다. 연애를 미루며 만남만 지속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필요하면 본인이 먼저 말하겠지라고 위안하며 고백을 방치했다. 같이 좀 걷자. 결국 유나미를 놓치게 되더라도 내 마음의 답을 찾기 전엔 어떤 것도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다. 밥 먹었어? 저녁 뭐 먹을래? 아, 나 저녁 먹고 나왔어. 뭐야, 그럼 왜 물어본 거야? 물어볼 수도 있지. 카페 갈래? 조용한 곳으로 가자. 유남에게 차이면서 생각했다. 감사합니다. 아, 나 처음 차여 보는구나. 내가 연락하는 사람이 생겼어. 근데 그러면서도 오빠랑 연락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될 짓 같아서. 그치? 그럼 안 되지. 알았어. 미안. 다 미안해도 돼. 먼저 가야 되면 먼저 가. 나 좀만 더 있다 할게. 나는 마지막까지 비춰질 내 모습만 생각했고 모든 행동이 후회로 남았다. 얼굴 빨갛게 날 위해 싸워주던 유나미가 생각났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던 유나미가 너무 많이 생각났다. 선생님, 제가 소주 가져왔습니다. 아, 좋다. 야, 중국에 뭐하냐? 병신아? 응? 아니, 사람을 불러놓고 밥을 먹고 뭐 무슨 얘기야? 귀엽긴 했어. 여보세요? 아, 유식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짜증 같아, 진짜. 이 남생! 야, 잘 들어갔어? 아니, 나 뭐, 아니,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냥 그렇다고.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본편에서 볼 수 없던 내용이 추가된 짧은 대본 확장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2년 전에 이거 오이소주도 내가 알려줬는데 진짜 괜히 알려줬.